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근데 저 여자가 왜 그 집에서 나오는 거야? 여보, 어디 아픈가? 야채죽 좀 썼어요. 정신 들면 이것 좀 드세요. 그리고 우리 내일부터 다시 선도농가예요. 강다니 씨가 아직 전 남친을 못 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재료 수급차 갔다 와서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아, 그래? 별 문제는 없지? 네. 원산자고 유통기간 다 꼼꼼히 체크했어요. 포장 상태와 운송에도 문제 없는 거 확인했고요. 그래, 수고했어. 그럼 내일 장미리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고추장 제조 부탁하는 일만 남았네. 네. 아마 별 무리 없이 협조해 주실 거예요. 어. 근데 강다니 씨, 하나만 물어보자. 너 다른 남자 안 만나는 거 혹시 아직까지 옛 남친 못 잊어서 그런 거야?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보세요? 그냥 내가 보기엔 별로 좋은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 때문에 괜히 강다니 씨 연애 못하면 억울하잖아. 그렇게 제 연애를 걱정해 주시는 분이 제가 선보는 건 왜 보지 마라 그러세요? 아니, 그건... 어쨌든 계속 회사에서 이렇게 사적인 질문하시는 거 저 무지 불편해요. 제발 공과 사는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강다니 씨, 마음이 없는 남자한텐 아예 여지를 안 주는 스타일인가 봐. 우리 처음엔 안 좋게 만났지만 그동안 우리 같이 일하면서 나름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떨 때 보면 지나칠 정도로 냉정하다 싶어서. 저에 대한 본부장님 마음을 알았는데 어떻게 예전처럼 대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본부장이고 사장 아들이라서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안 될 사이라고 생각하고 선 긋는 건가? 네,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고요. 더 하실 말씀 없으면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퇴근하시나봐요? 아, 네. 처남도 퇴근하는 길이면 같이 가요. 아, 전 아직 일이 좀 남아서 더 이따 가야 할 것 같아요. 근데 해리하고 계속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푸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냥 매제가 먼저 풀어요. 해리 걔 단순해서 조금만 맞춰주면 금방 풀릴 거예요. 부부싸움 오래 가봤자 좋을 거 없잖아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요. 제가 너무 주제넘은 충고를 했네요. 뭐 매제가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럼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아, 근데 얼마 전에 강다니 씨하고 같이 술 마셨다면서요? 매제 엄청 취해서 들어온 날 있잖아요. 강다니 씨 말로는 예전에 다툰 거 풀려고 만났다던데 도대체 무슨 일로 싸운 건지 물어봐도 돼요? 뭐 말하기 곤란하신가 보네요. 뭐 이유야 어찌됐든 두 사람 따로 만났던 거 알면 해리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자중하시죠. 그 문제 역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아요. 그럼 먼저 가볼게요. 해리는 구서방이랑 계속 안 풀고 그렇게 있을 거야? 말씀드렸잖아요. 윤재 씨가 먼저 사과하기 전까진 안 풀 거라고요. 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란 말도 몰라. 그러지 말고 네가 먼저 풀어. 이번에 네가 한번 져주면은 구서방이 다음엔 져줄 거야. 싫어요. 저도 이번만큼은 절대로 먼저 안 풀 거예요. 참. 저 왔어요. 어, 애미 왔어. 왔어, 엄마? 어, 그래. 아버지, 저 피곤해서 먼저 좀 들어갈게요. 어, 그래. 어서 가서 쉬어. 네. 우리 엄마 기분 무지 안 좋네. 그런 거 같죠, 할아버지? 그러게.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나? 다녀왔습니다. 어, 구서방 왔어. 오늘은 야근 안 하나 보네. 네, 일찍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저 올라가겠습니다. 혜리 씨, 나 좀 봐요.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분위기를 잡아? 구서방이 너하고 풀려고 일찍 들어온 것 같은데 어서 올라가 봐. 네. 나하고 무슨 얘기하려고요? 나 솔직히 이번에 화 많이 났어요. 하지만 그동안 일하느라 혜리 씨 신경 못 쓴 게 미안해서 이번엔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내 잘못이야 이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 대꾸한 거랑 말도 없이 클럽에 가서 취할 때까지 마시고 논 게 잘한 거예요 그럼? 다음부턴 내 허락 없이 절대 그런 데 가지 말아요. 알았어요? 그럼 나도 할 말 있어요. 나 다시 런칭할 거예요. 뭐라고요? 그 얘기는 이미 끝났잖아요. 윤재 씨도 인정했잖아요. 내가 그동안 윤재 씨 바빠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앞으로도 그러지 말란 바 없는데 차라리 일이라도 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사람이 화해를 청하면 그냥 받아주면 안 돼요? 꼭 거기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해야겠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런칭하겠단 말이 그렇게 잘못됐어요? 그래요, 그럼. 마음대로 해요. 대신 앞으로 내가 먼저 사과하는 일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뭐라고요? 야, 구현재! 분명히 어디서 본 여잔데 기억이 안 나네. 여자가 선도농구하는 여자 같은데 죽도 갖다 준 거 보니 반찬도 그 여자가 해준 것 같고. 서울 양반 어쩌고 있나 모르겠네. 죽이라도 좀 갖다 줬냐? 아, 네. 아까 야채죽 써서 드리고 왔어요. 그래, 잘했다. 지난번 나 아팠을 때 그 양반이 병원 데려다 줬던 거 생각하면은 그보다 더한 일도 해줘야지. 네. 아, 그리고 저 선도농가 다시 하려고요. 그래? 안 한다더니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었어? 아, 어머니 말씀대로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갑자기 그만두니까 더 이상한 것 같아서요. 그 아저씨랑 저랑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래, 잘 생각했다. 사람들 뭐라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마음 편히 해. 네. 저 왔어요. 이제 저녁 드시려고요? 네. 아가씨도 저녁 먹어야죠. 국만 품으면 되니까 앉아요. 네. 아니, 너 이장이 선보라는 거 어쩔 거야? 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장님이 아가씨 선자리 가지고 왔어요? 어, 은행 나무집 셋째 아들이 있잖아. 은행 다닌다던 그 총각 혼자 자리 찾나 봐. 어, 그래요? 어, 나도 그 총각 몇 번 봤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선 한번 봐요, 아가씨. 아니요, 저 안 할 거예요. 아니, 한번 보면 될 걸 왜 안 한대? 너 만나는 사람도 없잖아. 아직 누구 만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엄마. 근데 본부장인가 하는 그 사람 너 선 본다고 혹시 뭐라고 안 하든? 네? 아니요, 본부장님이 그런 소리를 왜 하시겠어요? 본부장님이 왜 아가씨 선 본 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어, 오디 계약하러 왔을 때 이장이 선보란 소리에서 본부장도 들었거든. 글쎄, 이장이 다니보고 선보라 그랬더니 사색이 되더라고. 그랬어요? 본부장님이 언제 그랬어요, 엄마? 왜? 너 혹시라도 선볼까 봐 조마조마하는 것 같더라. 엄마도 참 아니라니까요. 언니, 제가 국 퍼올게요.
어머니, 본부장님이 진짜 그랬어요? 그래. 다니보고 선보란 소리 말 나오자마자 얼굴이 허옇게 질리더라고. 어머, 어떡해. 진짜 우리 아가씨 좋아하나 봐요. 내가 보기엔 다니 저것도 눈치챈 것 같은데 모른 척한 것 같아. 어디 선볼 필요도 없이 본부장 정도 되는 남자만 데리고 온다면 내가 마음이 놓이겠구만. 아, 어머님, 본부장님이 엄청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윤재 그놈보다는 100번 낫지. 예,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옆에서 다리 좀 쑤셔봐. 둘이 연결 좀 시켜보게. 아, 알았어요. 네, 이장님. 어, 다니야.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고추장 만든다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럼 내일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네, 들어가세요, 이장님. 국은 다 팠어요? 네, 이제 한 그릇만 더 퍼면 돼요. 근데 아가씨 왜 선 안 봐요? 아, 소개팅 한다 치고 한번 만나보지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만남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혹시 아가씨 아직도 윤재 씨 못 잊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다행인데. 근데 어머니가 본부장님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가씨는 본부장님 남자로서 영 별로예요? 아니, 그렇다기보단 그분이랑 저랑은 절대로 안 될 사이예요. 왜요? 본부장님이랑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요, 무슨 문제라기보다는 참, 방금 이장님한테 전화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고추장 만드는 거 하기로 했대요. 어, 그래요? 어, 잘 됐네요. 고추장 만들면 일당도 드리니까 언니도 시간 되면 하세요. 선도농가 관두셔서 이제 시간도 좀 괜찮으실 거 아니에요. 아가씨, 저 선도농가 다시 하려고요. 정말요? 아, 네, 아무래도 이렇게 관두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잘 생각하셨어요, 언니. 그럼 그 서울 아저씨한테도 고추장 만드는 일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두 분 다 농사일 없을 때 소일거리 하면 좋잖아요. 네, 한번 물어나 볼게요. 아, 마이크 테스트. 자, 말씀드린 대로 오대 고추장 만드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봉준에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럼 다들 설명 듣고 시작들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봉준 홈쇼핑의 본부장 설동탁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청각이 허여멀건하게 잘생겼네. 저 사람이 다니랑 결혼한다던 그 사람이야?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다니 결혼 깨진 거 몰라? 아유, 어르신들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하세요? 아유, 내가 아들네에 따와서 그 소식을 몰랐네. 아유, 난 저 둘이 하도 잘 어울리길래 아, 그 사람인 줄 알았지. 아, 근데 총각도 괜찮구먼 뭘. 그러게. 총각, 우리 다니 잡으면 땡 잡는 거야. 확 낚아채 뿌리야. 네, 어르신들 말씀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얼른 하시던 얘기 계속 하세요. 어, 알았어. 저기 일단 이게 저희가 연구한 오디고추장 조리법인데요. 보시면서 앞에 강다현 씨 시범 보시면 됩니다. 강다현 씨, 시작해요. 네. 기존 고추장이야 저희보다 어르신들이 더 잘 만드시겠지만 이건 저희가 특별히 연구해서 만들어놓은 조리법이니까 꼭 이대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우선 이 용기 반쯤 준비된 찹쌀 4캔물에 메주가루를 이 계량컵에 맞춰서 5컵 부으시고 이렇게 잘 저어주시면 돼요. 이장님,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나만 수고했나? 저 어르신들을 자꾸 설명하느라 두 사람이 더 고생했지. 물량 맞추려면 앞으로 야간 작업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미리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장님. 그래, 걱정 마. 아, 서로 좋자고 하는 일인데 뭘. 아, 근데 단이 넌 그 손 보는 거 생각해 봤어? 아니요, 저 손 안 보려고요, 이장님. 아니, 왜 안 해? 아, 내가 보기엔 그 남자 단이 네 전남친보다 훨씬 낫던데. 안 한다니까요, 이장님. 그냥 다른 분 소개시켜주세요.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응? 아, 쟤는 왜 그 좋은 자리를 받아야 해? 아니, 예전 남자를 못 잊어 저러나? 이장님, 혹시 강단 씨 전에 만났던 남자 아세요? 어, 그럼 알지. 아, 저번에 다니 집에 왔을 때 인사도 했었어. 어, 그 남자도 봉주로 다닌다던데 자네는 몰라? 봉주를 다닌다고요? 그럼 혹시 그 사람의 이름도 아세요? 어, 글쎄.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나가는 팀장이라고 그랬던 것 같던데. 팀장이요? 오, 얼굴도 얼큼하게 잘 생겼어. 일어나셨네요? 아, 예, 선생님. 몸은 괜찮으세요? 아, 예.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이거 깨죽이에요. 먹고 얼른 기운 차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혹시 어제 죽도 선생님이 놔두고 가신 거예요? 어, 네. 제가 쪽지 적어서 놔뒀는데 그거 못 보셨어요? 쪽지요? 아, 그건 못 봤는데. 이상하네. 그럼 그게 어디 갔지? 분명히 적어뒀는데. 그럼 제가 선도농가 다시 하자는 것도 못 받겠네요? 아니, 그럼 선도농가 다시 하시기로 한 거예요? 아, 네, 그러려고요. 아저씨 말대로 우리 둘만 아무 문제 없으면 되는 거죠, 뭐. 잘 생각하셨어요. 선생님이 다시 하신다니까 아유, 몸이 낫는 것 같네요. 병원에서 영양보충 잘해야 빨리 낫는다니까 죽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혹시 먹고 싶은 거 생기신 말씀하시고요. 아플 때 밥까지 제대로 못 먹으면 서럽잖아요. 네, 선생님. 자, 그럼 일 시작해요. 아, 그거 아세요? 저기 봉주로 홈쇼핑에서 우리 마을 옷이 수급받기로 했다네요. 아, 이게 정말이에요? 이야, 이게 정말 잘 됐네요. 아, 그러게요. 저, 옷이 고추장을 만들어서 판대요. 저번에 봉주로에서 뒤통수 맞은 기억이 있어서 꺼려졌었는데 서울에서 직원들 와서 이장님 설득하니까 결국 하기로 했다나 봐요. 아, 예. 어, 시간 되면 선생님도 오디 고추장 만드는 거 같이 하세요. 농사 일 없을 때 하면 소일거리도 되고 좋잖아요. 아, 그럼요. 저도 도와야죠. 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무슨 일이야? 구서방이랑 저녁 먹으러 왔어? 아니, 엄마, 나 런칭 할래. 뭐? 그건 구서방이 싫다고 했던 거 아니야? 구서방이 하지 말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해야 돼? 난 런칭 할 거야. 그건 차차 얘기하자. 엄마 지금 머리 아파. 알았어. 그럼 나 밥 사줘. 엄마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 전환하고 싶어. 그래, 나 가자. 자, 네. 사장님. 어, 설아 씨. 아. 안녕하세요. 어, 이쪽은 우리 회사 쇼호스트 이세라 씨라고. 너도 알지? 아, 얼굴 본 것 같네요. 네, 저도 회사에서 가끔 뵀었어요. 예전에 샹들 크림 런칭하실 때요. 아, 네. 근데 세라 씨가 여긴 어쩐 일이에요? 아, 저번에 말씀드린 스파요. 오후에 방송 마치고 갈까 하는데 혹시 시간 되세요? 스파? 어, 오늘은 스파까진 가긴 그렇고, 아, 우리 지금 점심 먹을 건데 안 먹었음 같이 먹어요. 아, 네, 그것도 좋죠. 다시 런칭을 하신다고요? 네, 저번에 했던 샹들을 다시 할까, 아예 다른 걸로 할까 고민 중이에요.
만약 런칭하면 저 좀 도와주세요. 아, 당연하죠. 맡겨주시면야 전 영광이죠. 영광은요, 세라 씨야 자타공인 우리 회사의 최고의 쇼호스트인데 혜리 네가 돋보는 거지. 엄마, 세라 씨하고 많이 친해 보이네. 어? 어, 얼마 전에 호텔 마사지샵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같이 마사지 받았었거든. 그 뒤에 가까워졌어. 아, 그래? 아, 그리고 세라 씨 동탁이랑 친구래. 보스턴 출신이거든. 그래서 둘이 잘 맞나 봐. 어, 여기요? 아, 제 거 드세요. 저 입이 안 된 거예요. 고마워요. 어, 그나저나 넌 구서방은 만나고 온 거야? 아니, 오늘은 엄마 보러 온 거야. 뭐? 너 대체 언제까지... 아무튼 너 나중에 나랑 얘기 좀 해. 됐어. 내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더 이상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여전히 나한테 감정이 많이 안 좋나 보네. 저 그 본부장님한테 감정이란 것 자체가 없어요. 우리 헤어지면서 그런 거 버린 지 오래예요. 서르리 씨는 강다니가 구본부장의 애니였던 걸 아나? 사장님, 아까 설본부장님 안 계셔서 사무실에 물어봤더니 강다니 씨랑 장미래 갔다더라고요. 뭐라고요? 현장 조사 가는 건 부하 직원 시키면 되는 건데 왜 자꾸 강다니 씨랑 같이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회사에 괜한 말이라도 날까 봐 걱정이네요. 엄마, 오빠 좀 뭐라 그래. 퍽하면 강다니 씨 싸고 돌질 않나? 걔 진짜 강다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동탁이가 왜 강다니 같은 애를 좋아해? 그거야 모르지. 설동탁 지 맘인데 그걸 누가 알겠어? 서래리 씨는 전혀 모르는 눈치인데. 어, 어쨌거나 세라 씨,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시간 내서 종종 밥 먹어요. 괜찮죠? 아, 네, 저야 좋죠. 언제든 불러만 주세요. 어떻게 여기서 봐요? 근데 산부인과엔 무슨 일이에요? 아, 아는 사람이 여기 입원해서 병문안 왔어요. 누가 입원을 한 거지? 네. 공주 씨.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잠깐 나 좀 봐요, 공주 씨. 난 경철 씨한테 할 말 없어요. 잠깐이면 돼요. 시간 오래 안 뺏을게요. 마셔요. 공주 씨 커피 좋아해서 특별히 더블샷으로 주문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보자고 한 거예요? 혹시 어제 산부인과 왜 갔어요? 말했잖아요, 병문안 갔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니까요. 그 말 물으려고 한 거면 전 그만 갈게요. 공주 씨! 공주 씨, 나 다 잊었어요? 내가 있든 말든 경철 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경철 씨는 공주 엄마하고나 다시 잘해보세요. 공주 씨! 공주 씨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속이 좀 안 좋아서요. 가볼게요. 아니, 이거는 와 또 왔습니까? 아, 도대체 우쩔라고 이러는 겁니까? 안녕하셨어요. 저 이제 공주 보고 싶을 때마다 오려고요, 아주버님. 아, 뭐라고요? 우리 공주 지금 어디 있어요? 다녀왔습니다. 엄마! 공주야! 엄마가 공주가 좋아하는 피자 사왔어. 엄마랑 같이 먹을까? 응. 공주 아직 저녁 안 먹었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같이 먹어. 엄마!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 긴 말 필요 없고 포대 나갔어! 아유! 그냥 먹게 해줘요. 공주가 지 엄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면서.
자네는 얼른 들어가. 네, 공주야 가자. 가기는. 아이고, 그냥 놔둬요. 여기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 얼굴 보러 왔대잖아요. 다 왔습니다. 오, 삼촌. 두 분 여기 계시네요? 네, 네, 사방님. 일찍 오셨네요? 왜 그렇게 당황하세요, 형수님? 가게 보러 갈게요. 사방님! 아, 우리 공주. 아. 맛있어, 공주야? 응. 엄마가 먹여줘서 더 맛있어. 엄마,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 엄마도 그러고 싶은데 아직은 그건 안 될 것 같아. 치. 대신 엄마가 이렇게 자주 올게. 그럼 됐지? 엄마! 괜찮아, 공주야. 왔어요? 당신 정말... 공주가 피자 먹고 싶다 그래서 사왔어요. 당신도 한쪽 먹어요. 됐어. 공주 어서 나와. 아빠랑 가자. 싫어. 나 엄마랑 있을 거야. 나 오늘 여기서 공주랑 자고 가면 안 돼요? 공주가 그러고 싶어 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애 그거나 먹이고 어서 가. 알았어요. 자, 공주야. 우리 먹자. 엄마, 안 갈 거지? 그래, 안 갈게. 자, 아, 해봐. 아. 아버지! 고모는요? 아까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온 모양이다. 그래요? 할아버지 또 고물 고쳐요? 아이가 못 말려. 여기야, 이거 드세요. 이거 뭐냐? 고모 요새 입맛 없는 것 같아서 아까 엄마랑 밥 먹고 오는 길에 쿠키 사왔어요. 고모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 아이고, 덕분에 해리비까지 호강하는구나. 잘 먹을게. 네, 고모 건 방에 놔둬야겠다. 이거 뭐야? 임신 테스트기 아니야? 두 줄이면 임신? 오늘 장미래 가서 계약하고 왔어요. 아, 그리고 오디를 수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오디 고추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시기로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네, 장미래에서 직접 고추장을 만들 생각이에요. 수제 고추장이 오디 고추장의 컨셉이라서요. 아무리 매출이 안 나오는 시간대라도 혹시나 잘 팔리면 그 물량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수제로 다 만들어? 매출이 잘 나오면 그때 가서 공장 제조로 돌리더라도 당장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 이번엔 네가 알아서 해봐. 엄마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테니까. 네, 믿으셔도 돼요. 아, 그리고 너 혹시 아버지 선도농가 어떤 분이랑 하는지 알고 있어? 선도농가요? 글쎄요, 모르는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세요? 아니야. 보고 끝났음. 나 가봐. 네, 그럼 가볼게요. 선도농가라. 대체 어떤 여자야? 글쎄, 이름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나가는 팀장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팀장이면 혹시... 에이, 설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아, 계셨네요. 세라 씨, 어쩐 일이에요? 방송 전에 시간이 남아서 잠깐 와봤어요. 아, 맞다. 아까 점심 때 사장님이랑 설혜리 씨랑 같이 밥 먹었는데 모르시죠? 아, 그래요? 어쩌다 그렇게 밥을 먹게 됐대요? 사장님 뵈러 갔더니 설혜리 씨가 있더라고요. 근데... 설본부장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영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에이, 그러지 말고 말해보세요. 우리 친구잖아요. 세라 씨, 강다니 씨 전남친 본 적 없다 그랬죠? 누군진 혹시 알아요? 아니요, 모르는데 그걸 왜 그렇게 궁금해하세요? 사실 강다니 씨가 그 남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지켜봐서 그 사람이 좀 궁금해져서요. 내가 알기로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오늘 장미리 가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강다니 씨 전남친이 우리 회사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본부장님은 강다니 씨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네요. 뭐, 같이 일하는 직원이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오늘 사장님도 설부장님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상한 소문 날까 봐서요. 엄마가 별 얘기를 다 하신 모양이네요. 난 일 때문에 먼저 나가봐야 하는데 세라 씨는 방송 시간 아직 멀었어요? 아니요, 나도 다 됐어요. 같이 나가요. 네. 부르셨어요? 어. 장미리 다녀온다더니 잘 갔다 왔어? 네. 이번에도 설 본부장이랑 갔다며? 네, 맞아요. 근데 왜요? 너 전에 나하고 술 마신 거 혹시 설 본부장한테 얘기했어? 네, 설 본부장님이 물어보셔서요. 대충 둘러대지 뭐하러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해. 왜요? 내가 무슨 말이라도 했을까 봐 그래요? 만약 그랬음 구 본부장님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 계실 수도 없네요. 뭐? 매제. 강다현 씨가 여기 있었네.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강다현 씨 표정이 왜 저래요? 두 사람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설 본부장이야말로 여긴 어쩐 일이에요?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말해요. 혹시 매제 강다니 씨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누군지 알아요? 이렇게 힘이 들 때는 된 거야.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니까 자신 있게. 아저씨 깐깐해서 깔끔 떨 줄 알았더니 안 그러네요. 사람은 잘못보다 한참 잘못 보셨네. 고모, 임신 맞지? 혹시 윤재 씨 작은 아버님이에요? 부장님, 아무래도 아가씨 좋아하는 거 맞나 봐요. 그럼 당만 마음 돌리면 되는 거네. 네가 사귀던 남자가 우리 회사 직원이라고 얘기했어? 혹시나 설본부장이 물어봐도 내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